지금부터는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볼게 이제 마인드맵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일 뒤쪽에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랬더라? 한 방에 끝내는 보안 마인드맵. 제목은 아주 끝내줍니다. 예, 근데 한 방에 끝낼지 두 방에 끝낼지는 끝내봐야지 아는 거고.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책의 내용들이 지금 쭉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인드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 장에 봐야 돼, 한 장에. 근데 이거는 인쇄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사실은 원래 제가 이걸 만들 때는 A4지 한 장에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거를 너무 한 장에 폰트가 작아져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 거고, 한 장에 봐야지 전체를 내가 다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마인드맵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쁘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이쁘죠. 예, 이쁩니다. 그래서 이쁜 거에 취한다 이거죠. 마인드맵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거를 아주 한 장에 보는 거 하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안 보고 내가 만드는 거. 사실은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거의 다 안 봤어요. 거의 다 안 보고 마인드맵 한번 만들어 볼까? 두둑 치고 끝내버린 거예요. 예, 진짜 정말입니다. 예, 정말 거의 다 안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안기사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뭐 사실 뭐 시간상 이 많은 거를 제가 저 오프라인에서 해보니까 이게 일주일 풀로 걸리더라고요, 마인드맵이. 왜냐면 마인드맵을 강의한다라는 건 이걸 다 한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근데 뭐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만 일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 보안 부분 이제 서로는 그만 얘기하고, 이게 한두 끝도 없으니까요. 자, 시스템 보안. 지금 이 시점까지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 시스템 보안은 잘못되어 있어요. 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쓴 것도. 왜냐면 기존의 키석이 그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그런 건데, 시스템 보안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잘 들어봐 보세요. 하나가 운영체제. 기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래서 리눅스가 됐건, 유닉스가 됐건, 윈도우가 됐건, 윈도우 XP가 됐건, 이런 게 기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죠. 두 번째는 기계. CPU, 메모리, 디스크라는 기억장치계 친구죠. CPU라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라는, 그죠? 메모리 반도체. 디스크라는 메인보드에 분류된 외부 저장 장치. 그죠? 이렇게 기계로 바라보는 게 컴퓨터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와 컴퓨터 구조를 두고 운영체제 종류별로 뭐 리눅스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유닉스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뭐가 됐든 하여튼간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 왜? 기업에서 유닉스를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제 유닉스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죠. 윈도우죠. 윈도우가 최고죠. 윈도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윈도우가 기능이 많아서 그래요. 그 문제가 되는 거. 기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보안. 그리고 모바일. 그죠? 모바일,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iOS. 근데 다행히 그거는 모바일 쪽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시중에 나온 책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포커스가 보안기사의 시험 시스템 보안은 운영체제와 컴퓨터 구조의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가져야 될 포커스는 유닉스와 윈도우라는 거예요. 운영체제의 개론이 아니라 컴퓨터 구조의 개론이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의 개론을 베이스를 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겨요. 보안기사에서 공식적으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포렌식이거든요. 운영체제는 포렌식을 공부를 해서 파일 시스템의 구조, 프로세스의 구조 이런 내용들을 보지 않고는 운영체제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렌식을 또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3회 때는 잠깐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거 사실 공식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포렌식 관련 내용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7회 필기였죠.
시계필기의 시스템보안은 알게 모르게 포렌식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범위가 이렇다 이랬다 한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포렌식 쪽 공부하면 또 컴퓨터 구조 내고 운영체제 내고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스템 보안의 그 범위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기 때 공부를 잘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봐보자고요. 시스템 보안했는데 일단 유닉스, 그죠? 리눅스라고 해도 됩니다. 리눅스라고 그러면은 특이한 게 뭐죠? 뭐 다들 아는 것처럼 리눅스 하면 아이고 OSS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죠? 공개돼 있다, 그죠? 니네 마음대로 써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죠? 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운영 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보안에 그 리눅스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게 뭐겠어요? 권한. 권한 관리. 이거 모르면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아주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제가 필기와 실기는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아이디와 패스워드 치고 내가 로그인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아이디는 내 거. 나를 찾는 거지. 식별, 패스워드, 나만 있는 거, 그 패스워드는 나에게 권한, 인증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갖고 하네, 주체 기반 인증, 사람을 갖고 하네, 신분 기반 인증, 사람을 갖고 하네, 아이디 기반, 사람을 갖고 하네, DAC, 자율적 권한 관리. 네, 그래서 우리가 권한 관리라는 건 일단 로그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로그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체별로 뭔가 권한을 관리하다가 내가 들어갔어요. 어떤 파일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혹은 실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또 권한이죠. 그럼 어떤 파일을 그랬는데 그게 파일일 수도 있고요. 그게 기계인 키보드일 수도 있고 그게 CD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파일이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개체에 대해서, 어떤 자원에 대해서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개체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내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에 의한 권한 관리. 우리랑 같은 팀한테 같은 권한을 부여해요. 그룹에 의한 권한 관리. 다른 사용자 아무나, 그죠? 소유자와 그룹 외 아무나한테 권한을 내가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말 그대로 다른 사용자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개체, 쉽게 말하면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뭘 할 수 있고, 우리 팀은 뭘 할 수 있어, 이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권한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 권한관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거 모르면 이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유메스크, 디폴트 권한관리, 022입니다. 유메스크. 매번 파일을 만들 때마다 내가 권한을 설정하고 부여하고 귀찮으니까 디폴트 값을 두고 022로 두자. 그럼 02 두면 이거 어떻게 해? 777이죠? 빼면 어떻게 돼요? 755. 그러면 421, 401, 맞죠? 401, 그래서 7, 합이 7, 7. 그러면 이거 하면 뭐예요? RWX, R, W 쪽은 없고, X, R,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 그룹, 다른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는 디폴트 권한인 거죠. 그리고 디폴트 권한을 해주는 게 유메스크인 거고, 내가 권한을 할당하고 해제하고 하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체인지 모드 아시죠? 체인지 모드, 그죠? 어떤 파일에 대해서 7777 a.txt에다가 부여를 해라. 모두 다 사용자, 그룹, 다른 사용자 모두가 읽고 쓰고 실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룹에다가 추가를 내라 라이트를 이렇게 쓰기 권한을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관리에는 change mode, 그 다음에 change ch user, 유저라고 안 하죠. OWN이죠. OWN. owner. ch owner. 그 다음에 change grp, 그룹.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설정하는 방법까지도. 그리고 리눅스나 유닉스나 자 현재 디렉토리부터 전부 다 뭐 해줘. 올 밑에 서브 하위까지. 그럼 보통 옵션 뭐죠? 마이너스 R. 그냥 마이너스 R. 몰라. 서브 디렉토리까지 뭐 하는 건 다 마이너스 R 이거예요. 다 지워? 마이너스 R. 그죠? 이렇게 지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헷갈리면 안 돼요. U mask, change mode, change owner, 그 다음에 뭐죠? change group. 그죠? 이게 권한 관리인 거고,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U mask서부터, 일단은 U mask는 로그인 탁 들어가면, 사용자별로 환경 설정 파일이 있죠? 그죠? 환경 설정. 이 환경 설정이,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혹시 이 강의가 너무너무 어려워. 아니, 왜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하지? 난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아는 거 그냥 반복해서 말해주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제가 실기 강의를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가 생기면 본인이 뭔가 필기 쪽에서 뭔가 하지 않고 넘어온 겁니다. 환경 설정하면 뭐예요? 점 프로파일이죠. 점 프로파일에다가 내가 유메스크 022 뭐 이런 식으로 설정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로그인할 때 딱 이 유메스크가 할당이 된다 이거죠. 왜? 로그인할 때 실행되는 파일이니까. 로그인할 때 실행되는 파일, 첫 번째 내가 터미널 쓰죠. getty, 그죠? getty, 그 다음에 login.login, 그 다음에 점프로파일, 그 다음에 셀, 그 다음에 나가요. 로그아웃, 그죠? 이거 이게 딱딱딱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 파일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또 하나, 그룹에 대한 정보는 etc 그룹, 그죠? 그룹.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etc 밑에 다 아실 겁니다. swd, 그죠? 패스워드. 그 다음에 etc 밑에 shadow 파일. 즉, 패스워드 파일은 말 그대로 id. 자, 어떻게 구성이 있는지 봐보세요. 내가 로그인을 해. 그러면 그 id 있어. 그럼 우리 그 텔넷에서 딱 들어가면 뭐가 떠요? id, 패스워드 쳐라 이거죠. id. 그럼 내가 아이디를 딱 넣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의 왼쪽 가장 첫 번째 필드에 그 로그인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는 다른 말로 식별 정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쭉 쳤더니 림베스트라는 아이디가 있어. 두 번째 필드를 딱 보니까 X 써 있어. X는 패스워드는 쉐도우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X는. 자, 그래서 X 써 있어. 아, 그러면 패스워드는 여기 있구나. 해시 값으로. 그러면 해시 함수 뭐 써요? 이렇게 물어보죠. 잘 모르면 무조건 MD5.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맞아요. 어떤 거 해시 무슨 함수 쓰죠? 몰라. 정확히 몰라. 그럼 MD5. 그럼 거의 다 맞습니다. 자, 해시 값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거와 그 패스워드 정보를 이렇게 비교해서 해시가 똑같으면 로그인을 시키는 거죠. 근데 ID라는 건 가만히 보면 영문으로 이루어진 숫자죠. 파일명도요, 영문으로 이루어진 뭔가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뭔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ID가 됐건 뭐가 됐건 얘의 유니크한 식별자, 얘만의 독특한 식별자,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죠. 그 독특한 식별자를 부여해서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에서 그걸 부여하면 프로세스 아이디, PID라고 부르는 거고,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건 뭐예요? 그럼 유저 아이디로 부여한다 이거죠. 이 숫자로. 그죠? 그리고 그룹 아이디도 있다 이거죠. 이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는요,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 X, 그죠? 혹은 쉐도우 파일에 저장되어 있거나, 자,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혹은 뭐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딱 들어가면 홈 디렉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작업해야 될 거, 그죠? 홈 디렉토리. 그리고 내가 사용할 셀은 뭐죠? 사용자와 대화식으로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명령 치면 응답 온다. 명령 치면 응답 온다. 이걸 인터프린터라고 합니다. 이걸 인터프린터. 그래서 뭐 바시셀을 쓰거나 콘셀을 쓰거나 쉬셀을 쓰거나,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etc 밑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etc 밑에 쉐도우 파일,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항상 보안기사에 나오는 게 있죠. 하나가 setuid, setuid, stickbit. setuid, setuid, stickbit, 421. 얘는 100단위로 부여했잖아요. 지금 다 가만히 보면 권한이 RWX 뭐 777,
최대값이 777, 100단이죠? set UID, set UID, stick bit는 뭐예요? 특수권한 관리라고 해서 1000단위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4000, 어디죠? 431이에요. 842 코드처럼. 4000, 300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set UID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윈도우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권한이라는 게 뭐, 그거 똑같습니다. 루트라는 유저가 A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루트. 어드민이, 그죠? 어드민스트레이터, 윈도우에. 이 시스템을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죠.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자가 이것저것 원격으로 들어가서 쓰면 안 되니까 DB부터 콘솔에다가 뭐야, 특정 콘솔로에서만 작업할 수 있게 해줘라. 뭐 그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A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A라는 파일의 소유자는 루트입니다. 맞죠? 소유자는 루트예요. 내 거야. 내가 루트야. 근데 이 A라는 파일에 뭐가 있냐면요. 아이디가 있어. 그래서 이 아이디가 똑같으면 이 시스템의 유저야, 사용자야라고 식별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반 사용자는 이걸 어떻게 해요? 실행할 수 있어야 되죠. 실행을 해야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내가 응답, 리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행할 권한을 얘한테 줄 수는 없어. 그래서 특수 권한을 주는데 그게 set UID인 거죠. set UID. 그래서 뭐 S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RWX에서 S로 붙는 거. 그러면 이거를 실행할 때는 루트의 권한을 임시 빌려서 마치 루트처럼 실행을 해서 응답을 받고 다시 원래의 권한으로 되돌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set UID예요. set GID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set GID는 자, 그래서 마치 실행할 때는 루트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거. 그죠? set UID. 그죠? 권한 부여는 permission 뭐예요? 4000번. 4777, 아, 4777, 4755, 이렇게 부여할 수 있죠. change mode 4755, 뭐예요? set UID를 부여하고, 7, 소유자는 read write 실행 다 할 수 있고, 그룹과 다른 사용자 5니까, read와 실행만 할 수가 있고, 그죠? 네,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요. 시스템에서 set UID가 부여된 어떤 그 파일 객체를 내가 찾고 싶어요. 파일을 찾는다. 실행하는 명령어는 find죠. find 어떻게 해요? root부터 -perlm, 그죠? permission의 약자죠. -perlm 4000. 그다음에 -print 뭐예요? 4000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출력해라. 그죠? 이름을, 네임을 출력해라.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stick bit는 뭐죠? 쉽게 말하면 공유 폴더. 같이 뭔가 작업하는 공유 작업, temp. 그죠? 거기에 부여된 게 stick bit. 그죠? T자가 붙는 거죠. 권한 쪽에. 그래서 1000으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특수 권한 관리의 전부 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보안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은 권한입니다. 권한. 예,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원격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로그를 기록하죠. 그죠? 그래서 현재 그 사용 중인 사용자 혹은 뭐 로그인과 로그아웃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SU 명령이 뭐죠? 스위치 유저의 약자에서 홍길동이라고 들어왔다가 갑순이로 유저를 바꾸려고 해요. 홍길동으로 들어왔다가 루트로 유저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쓰는 게 SU-루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 유저를 바꾼다. 그죠? 그럼 이때 유저를 바꿀 때마다 로그를 기록하는데 그게 SU-로그.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플러스로 적히고, 실패를 하면 마이너스, 패스워드가 틀리면 실패가 되겠죠. 마이너스 적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로그 파일이고, 유닉스 시스템 전체의 로그를 기록합니다. 데모니 하나 떠서, sysrogd가 sysrogd.conf 파일을 읽어서, sysrogd라는 파일을 기록하는 거고요. 그죠? 예, sysrogd.conf, conf를 통해서 설정값을 읽어드린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이니까. 자, 내가 권한 부여했고, 내가 로그인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로그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닉스 시스템은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연결할 수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보안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연결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CD-ROM이라는 거, 이거 기계를 딱 꽂았어요. 그럼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 하는 게 뭐죠? 마운트죠. 마운트. 마운트. 해제하는 건 언마운트. 그 이때 보는 설정 파일 etc 밑에 fs 탭. 그죠? 마운트 설정. 그 다음에 etc 밑에 mnt 마운트 포인트. 포인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유 폴더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도.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첫 번째 보면요. 시스템 보안, 유닉스, 리눅스라고 해도 됩니다. 권한 설정, 유메스크, 02, 디폴트 권한, RWX, RWX, RWX. 이걸 숫자로 바꾸면 7777, 그러니까 7세 개, 777이 되는 거고요. 로그 파일, UTMP, 현재 사용자, 로그인데, WTMP, 로그 인과 로그 아웃 정보. 이거는 시험 문제가요. 그냥 저걸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로그를 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패턴입니다. 로그 인과 로그 아웃을 가지고 있는 파일은 뭡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그냥 외우면 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는 레스트, 그 다음에 SU, 그 다음에 모든 로그는 시스 로그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라우터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라우터의 메모리에만 기록하는 걸 우리는 버퍼드 로그라고 하는 거고, 그 메모리가 꽉 차면 로그가 지워지기 때문에 얘를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시스 로그의 그 시스 로그 D 대물이 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설정해서 이 컴퓨터에다가 로그를 기록해, 그게 시스 로그 방식의 라우터 로그 기록 방식인 거죠. 예,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런레벨, 부팅하는 방법, 그죠? 부팅하는 방법입니다. 런레벨이라는 건 그냥 스크립트로, 셀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고, 런레벨, 우리 윈도우 컴퓨터인데 F12인가 F12 눌렀어요. 그럼 파란색의 그 셋업 화면 나오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부팅할 수 있죠? 예, 거기에서 어디로 부팅할 거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 파란색의 그 셋업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롬에 저장되어 있죠. 롬. 리드 온리 메모리에. 그죠? 근데 설정값을 바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 윈도우처럼 그렇게 파란색의 설정값으로 부팅할 거야? 그럼 피롬. 런레벨 0번. 그 다음에 1번은 뭐예요? 사용자 접근은 안 되고 내가 지금 이거 나 혼자 지금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 쓸 때. 그래서 네트워크 다 차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공유도 안 되는데 여러 명의 사용자는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공유도 가능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유닉스 시스템에 로그인에 들어올 수 있다. 그죠? 런레벨 3번입니다. 3번이 디폴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5번은 뭐 중재하는 거고, 6번은 리부팅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런레벨이 있고, 또 하나, 유닉스 시스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 운영체제의 이름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스템의 핵심적인 뭔가 기능을 해준대요. 그러면 커널이 운영체제니까 뭐래요? 아, CPU 관리해야죠. 프로세서, 그죠? PLOC, SSOR, 프로세서 매니지먼트, 프로세서 CPU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떠있는 프로그램도 관리해야 되죠.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죠? 메모리도 관리해야지, 메모리, 그죠? 메모리 매니지먼트. 근데 메모리는 이게 종류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실제 램, 그죠? 램을 이루는 메모리가 있고, 마치 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는 거 있죠? 버추얼 메모리죠? 그래서, 리얼 메모리도 관리해야 되고, 버추얼 메모리도 관리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하죠? 운영체제? 디스크. 그냥 디스크라고 그래도 되는데, 메인보드에 꽂히는 장비가 디스크만 있냐? 그건 모른다 이거예요. SSD가 꽂힐 수도 있고, CD-ROM이 꽂힐 수도 있으니까, 그걸 주변 장치 관리, 보조기억 장치 관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크는 기록을 할 때, 라이트 하는 단위가 512KB의 섹터 단위입니다. 물론, 최근에 디스크는 이 5일이라는 숫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 CD-ROM은 또 기록 방식이 다르고 SSD는 또 기록 방식이 다르죠. 왜? SSD는 완전히 틀립니다. SSD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만한 칩이죠. 우리 그 블랙박스 이런 데 들어가는 칩, 뭐 요런 거다 메모리잖아요.
이 칩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readMany, read는 얼마든지 읽어도 된다. 근데 write once, write에는 제한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읽는 건 괜찮아. 근데 자꾸 지우면 지운다라는 건 write 한다라는 겁니다. 쓰는 것도 물론 write고요. 그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면 이 칩 자체에 수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라이트가 골고루 일어나기 하기 위해서 반도체 SSD에다가 골고루 써요. 데이터를 흩어뜨려서 써요. 안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쪽만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도 100기가 있으면 100기가에서 50기가까지만 채우고 고기만 계속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SSD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일 수도 있고 SSD일 수도 있고 CD롬일 수도 있고 매체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이거를 디스크를 관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주변장치 혹은 보조기억장치 그 다음에 라이트 단위도 다르죠. 라이트 단위도 아까 섹터 512 그럼 CD롬은 몇 바이트로 쓰지 그럼 SSD는 몇 바이트로 쓰지 모르지만 다르죠. 그래서 입출력 방식을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게 커널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 했습니다. 아까 가상 메모리. 메모리에 가상 메모리에 리얼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죠. 가상 메모리에서 알아야 될 거 뭐예요? 첫 번째,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그죠? 메모리 할당. 그죠? 두 번째,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 배치죠, 배치. 그죠? 위치시킬 거냐. 그래서, 베스트 핏, 월스트 핏, 퍼스트 핏, 넥스트 핏. 그죠? 꽉 차면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올릴 거야. 그럼 메모리에서 하나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꽉 찼으니까 디스크에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LRU, LFU, 그죠? NUR, SCR, FIFO, OPT, Optimal인데 이론적으로 할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커널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명령 치면 응답하는 거 인터프린터, 인터프린터가 통역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명령을 치면 응답을 주니까 인터프린터가 있는데 이 인터프린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C셸이라는 것도 있고 콘셸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억이 안 나네. 바쉬, 그죠? 리눅스 표준셸, 바쉬라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본셸도 있고요. 이런 셀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뭘 쓰든 그죠? 뭘 쓰든 이 쉘이라는 건 내가 명령을 치면 응답을 해주는 거고 그 응답을 할 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콘쉘이나 이런 데서 설정 파일은 점 프로파일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바시 쉘은 바시 프로파일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정 값입니다. 그 다음에 커널이 있고 셀이 커널이 있고 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가장 먼저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팅돼야죠. 부팅될 때, 그죠? 부팅될 때, 우리가 그 부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죠. 그거를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합니다. 섹터 번호 0번에 마스터 부트 레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일 시스템은 일단 부팅 정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부트 마스터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부트 마스터. 부팅 정보. 그죠? 부팅을 해주는 프로그램. 그건 뭐죠? 부트 로더. 리눅스에 뭐야? 뭐죠, 그게? 리노죠, 리노. LIRO. LIRO. 부팅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부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 파일 시스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체 크기. 비어있는 공간. 윈도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보면 디스크 사이즈, 남아있는 사이즈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슈퍼블럭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윈도우에서 디스크 사이즈나 여유블럭, 그 여유공간 다 알았어. 그럼 어떤 폴더 클릭하면 옆에 파일명 나오죠. 그 탐색기의 위에 헤더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ID, 아니 이름, 수정일, 뭐 만든 날짜, 뭐 설명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그런 거를 리눅스에서는 아이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일의 소유자는 누구고 아이노드 넘버, 왜? 이름으로는 똑같은 파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노드 넘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 그 다음에 권한, 그죠? 네, 권한, 그 다음에 링크, 심볼 링크. 심볼 링크는 윈도우에 바로 가기, 클릭하면 가는 거, 복사된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노드. 그 다음 마지막에 갖고 있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블럭. 진짜 데이터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파일 시스템에는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윈도우도 다양하죠. 우리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쓰는 게 NTFS를 쓰고 있는 거죠. 과거에 썼던 게 FAT32가 있고 MS-DOS 시절에는 FAT16 뭐 이런 걸 썼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NTFS가 윈도우 계열에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PC에서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항상 상식적으로 좋은 거죠. 나쁜 거를 마지막에 만들겠어요?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이름은 익스텐드라고 부릅니다. 익스텐드 1, 그냥 1에는 우리가 이름을 1이라는 걸 안 붙이잖아. 그냥 익스텐드 그래버리지. 그 다음에 버전 2부터 익스텐드 2, 익스텐드 3, 익스텐드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익스텐드 4는 큰 파일,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긴 파일명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한 개의 폴더, 한 개의 디렉토리에 정말 많은 개의 데이터 파일들을 가질 수가 있고, 온라인 조각모음, 뭔지 알죠? 디스크에 데이터 흩어져 있으면 붙여주는 거, 온라인 조각모음도 가능하고요. 저널링 DB, 저널링이라는 말은 오류가 날 걸 대비해서 로그를 다 기록하는 거, 그리고 복구시키려고. 그 파일 시스템의 기록 내역을 또 별도의 로그 파일로 갖고 있다가 파일 시스템이 이상하면 이 저널링 DB를 읽어갖고 그 정보로 복구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널링 DB, 이 저널링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말한 거는 NTFS에는 없냐? 다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필기에서는 2와 3의 특징적인 차이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2와 3가 이제는 다 지나간 거고 지금한테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Extend4라는 파일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 파일, 네, 그런 게 유닉스다 이거죠.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말은 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되죠. 지금 저 보면서 거의 안 보고 그냥 탁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지 실기가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안 돼요. 예, 책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안 돼요. 해보세요. 한번 봐보면 확실히 팍팍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측면, 그 다음 뒤로 갑니다. 컴퓨터 구조 측면, 그 다음에 윈도우 보안이 있죠. 사실은 시스템 보안과 시스템 보안의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 측면의 이 내용들은 필기 동영상 할 때 이거 이제 빨간색 책이죠? 이거 필기가. 그때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윈도우를 봅니다. 윈도우는 아주 끝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끝내주는 시스템이고요. 윈도우 파일 시스템은 FAT 혹은 NTFS라고 했습니다. 파일 시스템 변환하는 명령어 FAT32에서 NTFS로 바꾸는 거. 그죠? Convert. 그죠? NTFS의 파일을 저장하는 단위. 저장하는 단위. 클러스터입니다. 블럭에 묶고. 그죠? 한 번에 많이 쓰고 많이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의 인증 부분에 윈 로그인, 우리 그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세요. 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진화, 패스워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LSA는 계정 검증하는 거. SAM 해시값. 암호죠? 패스워드. 그죠? 패스워드. 그 다음에 식별자. 예. 사용자 식별하려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이디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자, 윈도우의 로그인. 그죠? 계정. 계정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뭐, 내장된 계정과 유니버셜 계정, 이렇게 있는데요.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 어드민, 뭐, 알고 있죠? 뭐, 요 정도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의 로그. 그죠? 로그는, 와, 윈도우의 로그는, 이벤트 뷰어로 보는데, 거기에 설정을 할 때, 이 로그 파일의 최대 크기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넘어가면 이제 엎어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걔도 충분히 그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쓰는 로그, 뭐 응용,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발생되는 로그, 말 그대로 보안 로그,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거 시스템 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윈도우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책의 본론 쪽에 나오는데 윈도우는 레지스트리 키값에 대해서 하이브 파일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H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전부 하이브 파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팅될 때 시작하는 시작 프로그램 윈도우 레지스트리 런 한 번만 시작돼요. Run once, 그죠? Null session 허용 안 할 거예요. 말 그대로 Null session에다가 뭐 0을 준다거나 이렇게 Null session이라는 게 뭐예요? 포트 번호만 똑같으면 인증해버리는 게 Null session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키값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B 사용 흔적, USB 스토어, 그죠? 예,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교재 본론에서 좀 찾아서 레지스트리 키값은 좀 신경을 쓰십시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윈도우가 됐건 유닉스가 됐건 컴퓨터를 한 대를 두고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컴퓨터의 묶음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죠.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 다섯 대를 내가 딱 관리하고 싶어. 딱 다섯 대 정도 규모.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이 컴퓨터들을 하나의 관리 대상인 거를 묶습니다. 그걸 우리는 워크그룹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다섯 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컴퓨터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뭐 권한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싶은데 수백 대를 묶어서 관리하고 싶어요. 통합적으로. 그걸 우리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야, 반드시 알아두세요. 워크그룹과 액티브 디렉토리. 그죠? 도메인이라는 거는 관리 그룹이 되는 거죠. 관리 그룹. 거기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해야 되죠. 이 마인드맵에서는 안 나오지만 본론에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예, 그런 내용들까지도 윈도우는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는 못해 드리긴 하지만 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리뷰를 해보시고 제가 하는 것 중에 내가 모르겠다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본론에서 꼭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